오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을 가지고 시험의 정체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야고보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다가올 시험에 대해서 다시 반복하면서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싸울 일이 종종 생깁니다. 상대방에서 싸움을 걸어올 때 옆에서 누군가가 싸워서 저 인간을 때려 눕혀 하고 말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냥 네가 참는 자가 복이 있다잖아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중에 생각해보면 그래 그때 내가 참기를 잘했지 만일 안 참았으면 더 큰일이 벌어졌을 텐데 하고 내가 잘했다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여기서 야고보가 말한 시험 페이라스모스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증명하는 시험으로 선한 시험이 있고 악한 시험이 있습니다. 선한 시험을 우리는 시련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고 이 시련 중에서는 대표적으로 욥의 시련을 들 수 있습니다. 또한 악한 시험은 유혹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마귀 사탄이 우리가 죄를 짓도록 미혹하는 것입니다. 이 두 종류의 시련과 유혹을 잘 참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야고보가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참다라고 하는 말은 아래에 머무르다 라는 뜻으로 시험이 올 때 잠깐 피하거나 시험 아래 머무르면서 숨을 고르고 있다가 시험이 지나가면은 행동한다. 그래서 시험이 지나가기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시험이 지나가면 행동한다 하는 뜻입니다. 우리가 길을 걸어가는데 갑자기 소나기가 쏟아집니다. 그런데 굳이 그 비를 다 맞으면서 걸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잠깐 비를 피하고 기다리다가 비가 좀 그치면은 다시 걸어가면 됩니다. 그런데 시험을 잠깐 피하고 있다가 지나가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그 시험을 도전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시련을 피하지 않고 믿음으로 정면 돌파함으로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로 증명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험을 이겨내기 위해서 대표적으로 두 가지 예를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태초의 여자가 에덴 동산에서 어떻게 마귀의 유혹에 빠져들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을 수가 있고 또한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신 후에 어떻게 마귀의 유혹을 이기셨는가 이 두 가지를 보면 우리가 시험을 능히 피하고 이길 수 있는 비결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금식이 끝나신 후에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실 때 피하지 아니하시고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마귀를 대적하셔서 쫓아내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인류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실 때도 피하지 않으시고 고난의 시련을 받으신 후에 하나님에게 옳다 인정함을 받으시고 부활하시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받을 때 비로소 믿음의 시련, 즉 하나님에게 옳다 인정함을 받고 그 상급으로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인간이 받은 첫 번째 시험은 우리가 잘 알듯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의 시험입니다. 뱀은 하와에게 와서 하나님께서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하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하와는 뱀에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이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만지지도 말라.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죽을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 그때 뱀은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렇게 하와에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뱀과 하와의 대화를 보면 매우 이상한 부분이 많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동산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지 않았는데 뱀은 그런 식으로 하와에게 물었습니다.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이렇게 뱀은 하와에게 물었습니다. 둘째 하와의 대답이 좀 이상한데 하와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라고 말했는데 이 부분이 매우 미심쩍습니다. 하나님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것을 먹으면 죽을 수도 있다, 죽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정녕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렇게 엄격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선악과는 독약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금하신 나무 열매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가 아니라 선악과였습니다. 동산 중앙에는 두 나무가 있었는데 하나는 생명나무이며 다른 하나는 선악과였고 생명나무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먹지 말라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었는데 대충대충 들어가지고 뱀이 유혹하니까
하나님이 그러셨나? 아마 그럴 거야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뱀 속에 들어가 있는 마귀가 덥석 낚아채서 하와의 마음을 무너뜨린 것입니다. 우리가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에 관한 말씀인데 예수 외에는 우리를 구원해 줄 다른 구원자가 없다는 것과 오직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어떤 분은 예수 믿는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천국 가려고 예수 믿는 것 아닙니다. 저는 인간적으로, 도덕적으로 착하게 그리고 인간답게 살고 싶어서 예수 믿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얼마나 잘못된 생각인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궁극적인 목적은 죄로부터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모든 시험과 환난을 이겨내고 마귀를 대적하고 천국의 영광에 이르는 것이 예수 믿는 목적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인격적으로 또는 신사적으로 또 좋은 품성을 가지고 살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하와가 해야 할 일은 뱀의 유혹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확하게 대적하여 물리쳐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와는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 생각으로 그럴 거야 라고 말함으로 뱀의 꾀임에 속아 넘어가 죄를 짓게 된 것입니다. 만약 그때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치고 후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생명의 나무 실과를 먹었다면 하나님은 생명의 면류관을 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와가 빼앗긴 생명나무 열매를 다시 찾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죄없음의 상태로 돌리시는데 그 죄없음의 상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죄사함받고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으면 원죄가 없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원죄는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지은 죄의 뿌리입니다.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은 그 죄의 뿌리가 인간 대대로 자자손손 세세토록 걸쳐서 내려오기 때문에 예수님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지은 원죄를 씻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하와가 지은 원죄의 뿌리로부터 태어나 죄의 상태에서 살게 되는데 그 죄의 뿌리가 있는 한 인간은 타락하고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피로 우리의 원죄를 씻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원죄를 씻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스스로 지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자백하고 또 예수의 피로 죄 씻음 받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사람인 하와는 실패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나서 원죄로부터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은 다시 하와처럼 실패해서는 안 됩니다. 만일 하와처럼 마귀의 유혹을 성령의 능력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면 승부를 내지 못하면 다시는 죄 씻음을 받을 길이 없게 됩니다. 마귀는 지금도 에덴 동산에서 하와에게 했던 것처럼 선악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다시 말하면 보암식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쾌락을 먹고 마셔라. 그러면은 영생불사를 누릴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솔직히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을 빼면 이 세상에서 할 일은 그저 돈 벌어서 먹고 마시고 즐기고 육체의 낙을 누리는 것 외에 아무것도 없는데 예수 믿는 것을 뺀 모든 삶은 바로 그것이 선악과입니다. 선악과가 무엇입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러운 육신적 쾌락을 즐기는 것이 바로 선악과입니다. 그저 먹고 마시고 즐기고 육체의 낙을 즐기는 것 외에 아무것도 없다 그 말입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에서 이 선악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세상에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일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여기서 세상으로부터 왔다는 것은 마귀에게 속한 것이라는 뜻입니다. 육신의 정욕은 세상의 쾌락이며 안목의 정욕은 보이는 것에 대한 욕심. 사람이 좋은 걸 보면은 가지고 싶죠. 바로 그것이 안목의 정욕입니다. 이 생의 자랑은 내가 얼마나 많이 가졌는가에 대한 명예, 권세를 뽐내는 것이 바로 이 생의 자랑입니다. 이런 것들은 다 세상 마귀로부터 온 것이라고 분명히 사도 요한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영원히 사는 것이고 영원한 복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몇십 년 혹은 백여 년 이상을 살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예수 믿음으로 사는 것이 영원한 삶이 됩니다. 시편 2편 9절에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메시아이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세상 권세자들을 철장의 권세로 깨뜨리고 질그릇처럼 부숴버리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예수 이름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마귀의 유혹과 시험을 깨뜨리고 믿음의 승리를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신 후에 마귀가 시험했을 때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명기서의 말씀을 인용해서 마귀를 책망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사탄아 물러가라 하시면서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셨습니다. 마귀가 예수님에게 유혹한 세 가지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사랑입니다.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여 먹으라. 예수님께서 금식 후 너무너무 배가 고프셨는데 돌덩어리를 떡으로 만들어서 먹으라고 마귀가 유혹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육체의 정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신명기서 8장 3절 말씀을 인용하여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해서 육체의 정욕을 물리치셨습니다. 또한 마귀는 두 번째로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와서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이렇게 또 유혹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마귀는 예수님에게 시편 말씀을 들이대면서 미혹을 했습니다. 시편 91편 11절 12절 말씀에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이 마귀가 역시 예수님을 흉내내어서 시편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신명기 6장 16절 말씀을 인용해서 마귀를 쫓아냈습니다. 이 두 번째 시험은 예수님을 영웅화, 예수님을 영웅주의, 네가 영웅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이생의 자랑에 대한 시험이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마귀가 예수님을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만국의 모든 영광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구약에 있는 신명기 6장 12절 말씀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시면서 사탄을 물리치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물리치시고 승리하셨습니다. 하와는 마귀에게 꼬임을 당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범했지만 예수님은 신명기서 말씀을 인용해서 정확하게 마귀 사탄의 공격을 물리치시고 인간에게 가장 취약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물리치시고 우리의 주 그리스도가 되시고 또한 우리를 위해서 대속사역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조상인 하와가 시험을 당하여서 실패했지만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보면서 최초의 인간인 하와가 실패했던 시험을 예수의 이름으로 또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이기고 믿음의 승리를 이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생명나무로 들어가는 길을 우리가 얻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